진짜 무거워. 오늘은 제가 이 에어팟 맥스를 그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니가 아닌 에어팟 맥스를 선택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기 전까지 소니랑 이 에어팟 맥스랑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디자인 소니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소니가 훨씬 착하죠. 그리고 무게, 아 너무 무거워요. 소니는 얘보다 가볍잖아요. 소니를 결제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문 취소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워낙에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이맥, 맥북,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도 지금 3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번갈아가며 쓰는데 이 연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니도 2대 기기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긴 한데 진짜 기기가 2대 뿐이다 그러면 소니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에어팟 맥스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연동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불편함 없이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일단 맥스를 착용하고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아이폰으로 틀면 진짜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아이폰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집에서 집안일 할 때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다 돌리는데 특히 로봇 청소기가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하면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아이들 말소리는 또 잘 들리니까 그 점은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일할 때 딱 이거 끼고 일하면 너무 집중 잘 돼서 진짜 좋았어요. 또 좋았던 점은 버튼, 이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서 정말 직관적이고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 길다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주변음 허용 모드로 돼가지고 바로바로 바뀌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여기 크라운 버튼으로는 한 번 누르면 재생, 또 한 번 누르면 멈춤,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이렇게 연속 3번 누르면 이전 곡, 그리고 꾹 누르면 시리로 출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은 이렇게 착용한 상태로 여기 밑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는 건데 이게 불편하신 분은 설정에서 이 방향과 볼륨 조절하는 거를 설정으로 바꿔줄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따로 온오프 버튼이 없어요. 그냥 착용하면 온 되고 벗으면 오프 되는 그런 형식이라 케이스에 넣게 되면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이게 단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면 끝. 그리고 이 케이스의 소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패드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가 지금 매직 키보드인데 그냥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부드럽고 여기도 같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만의 무게가 139g이 넘더라고요. 진짜 무거워. 단점은 무게와 가격, 그리고 이렇게 탁탁 부딪힐 때마다 소리 나는 거 엄청 거슬려요. 이게 아무래도 알루미늄 소재다 보니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냥 봐도 우아할 정도로 예쁘고 고급스러운데 아무래도 이거 스크래치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메쉬라서 정말 좋긴 한데 찢어지거나 어디 걸리면 확 뜯길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얀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염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은데 그 점은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거워요. 이거를 끼면 뭐 무게가 분산돼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무겁긴 무거워요. 이 캐노피 부분이 메쉬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눌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얘가 일단 너무 무겁고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 누르는 힘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착용하고 있을 때 좀 답답하기는 해요. 끼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딱 뺐을 때 와, 너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후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